바이블 챌린지. 안녕 블링이들, 허니쌤이에요. 와, 블링이들, 우리가 해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따라와준 블링이들, 진짜 찐멋, 짱멋.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배웠던 신약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블링이들, 다 같이 하나님의 서재로 가보시죠. 하이 블링이들, 내 최애 공간인 서재로 다시 방문한 걸 환영해. 오, 너네들 지난번에 내 서재에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키가 커졌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뭐라고? 나는 더 노래졌다고? 얼굴이 참외 같다고? 흥치뿡이다. 이 책들은 이번에 새로 서재에 드린 책들이야. 총 27권인데 이 책들의 핵심은 하나야.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약 39권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약속대로 오실 거라는 게 핵심이었지. 약속대로 내 아들 예수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생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27권 안에 담겨 있으니 꽤나 흥미진진할 거야. 너희한테도 소개시켜줄까? 이 네 권은 공통점 말고 차이점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비슷한 책들이야. 예수가 사람들의 세상에 찾아가 나의 말과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어루만졌던 이야기를 담은 책이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2000년 전 실제로 살아 숨쉬었던 예수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이 색과는 다르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에 더 집중하고 있달까? 뭐 이러나 저러나 네 권의 복음서 전부 예수에 주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그리고 혹시 처음 교회 모습이 궁금한 블링이들은 사도행전으로 컴온! 사도행전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체계화되며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적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블링이들, 우리는 방금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서재를 재방문해보았어요. 블링이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허니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왔던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복음서는 어떤 책들이었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4복음서라 불리는 책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4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혹시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신약의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고 또 체계화되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모습과 또 복음이 초기에 전파되어져 나갔던 모습들이 궁금한 블링이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블링이들, 그럼 이어서 뒷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애니 스타트! 서신서는 크게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이랑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공동서신으로 나눌 수 있어. 반이 넘는 서신서를 바울이 작성했다니 역시 바울! 폭주기관차 같은 바울의 열정이 복음 전파로 급선회한 건 진짜 신의 한수, 나 하나님의 한수였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또 디모네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었지. 선교지에서 또 감옥에서 고생하며 편지를 한자 한자 적었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 바울 말고도 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었지.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편지로 위로하고 소망을 줬고 편지로 교회의 이단 문제를 바로잡으려 애쓰기도 했어. 그중 아주 일부분만 성경으로 픽한 게 아쉬울 따름이야.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서에 해당돼. 묵시서란 말이 어렵지? 묵시서는 너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진리에 대해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록해놓은 책을 말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겪으면서 언제까지 버텨야 이 고통이 끝날지, 과연 믿음이란 걸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 고약한 도미티안 황제 같은 이라고 부들부들부들. 그런 교회들을 위해 내 뜻과 계획을 사도 요한에게 슬쩍 전달했고 이걸 요한이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냈지. 그러니까 블링이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말들로 너희를 겁주려는 글이 아니야. 오히려 결국 믿음을 지킨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위로의 글이라고. 이제 오해는 노노. 새절기, 새절감, 새절멋, 새절의 브링이들, 브이로그를 통해 너희랑 일상을 공유했던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 다들 그랬지? 그럼요! 가지마 브링이들! 너희는 앞으로 성경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브이로그가 생각날 것이다. 블링이들, 살아가면서 길과 목표를 잃어버린 것만 같을 때 꼭 성경으로 돌아와. 알겠지? 내가 성경으로 너희를 위로해주고 가야 할 길을 알려줄게. 영원히 사랑해, 블링이들. 안녕! 성경에서 다시 보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떡볶이 사줄게! 블링이들, 서신서가 어떤 책들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서신서는 크게 바울이 썼던 바울서신과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공동서신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답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게다가 바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돕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써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올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바로 이러한 서신서에 가득히 묻어나고 있죠.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서신서 말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럼 블링이들, 혹시 묵시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나요? 이건 좀 어려웠죠. 묵시서는 우리가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진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을 뜻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권을 함께 읽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블링이들, 허니쌤과 함께 했던 바이블 챌린지 어땠나요? 허니쌤은 우리 블링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허니쌤과 함께하는 바이블 챌린지는 끝이 났지만 꼭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절대 잃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블링이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허니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응원할게요.
우리 블링이들의 동심을 깨뜨리자면 아마 그 시대에는 오토바이가 없었을 거예요. 다만 46화 영상에서 사도 바울이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등장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만큼 스피드하고 또 거칠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었다는 걸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실제로는 동물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거나 혹은 뚜벅이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을 분명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천국에 도착한다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었던 욕심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은 비교도 슬픔도 없는 곳이기에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울적해지지 않을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블링이들, 바첼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성경에서 손을 뚝 떼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가까이 하는 우리 블링이들이 되기를 허니쌤이 기도할게요. 지난 1년 반 동안 블링이들과 함께여서 허니쌤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블링이들 진짜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